언제나 든든히 함께 해주셨습니다. 수원 특례시민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두 손 모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 1월 13일 수원 특례시장 명태영. 네, 첫 번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의원 도운수. 수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표창태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윤보경. 수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축하해 박수.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 특례시 시장 명태영입니다. 수원 특례시가 첫발을 내딛습니다. 한없이 경고했던 인식의 틀을 깨고 높아만 보이던 제도의 벽을 마침내 허물었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오늘은 125만 수원 시민의 염원을 담은 수원 특례시가 더 큰 시민 행복을 향해 출발하는 날입니다. 수원 시민 모두의 축제의 날이자 수원시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날입니다. 이토록 영광스러운 순간이기까지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과 우리시 공직자 여러분, 여기 계신 또 모든 분들께 그때그때 고비마다 큰 힘이 되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례시, 그 누구도 이전에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는 광역과 기초라는 이분법에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인구가 광역시보다 많아도 또 행정수요가 공공의 한계를 넘어서도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이 감내되기 어려울 만큼 넘쳐나도 기초지자체라는 그 이유로 그저 참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예,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는 절박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많은 여정들을 밟아왔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문턱이 갈수록 뛰어다녔습니다. 특례시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산이 변하도록 우리는 대답 없는 메아리를 외쳤습니다. 어렵사리 마련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14개월 동안 표류하다가 마침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폐기되었습니다. 참담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우리 특례시를 바라보는 다른 지자체들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하나하나 헤아리고 보듬는 것 역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말로 다 못할 폭로를 걸어왔지만 수원 시민들께서는 늘 푸른 소나무처럼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를 중심으로 시민이 주관 협의체가 활동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특례시 출범의 당위성이 수원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가도록 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에 공감하신 시민들은 수많은 원탁 토론과 정책 설명의 주인공이 되어서 공론회장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간절한 열망을 담은 서명운동은 물론 한겨울 칼바람 속 전장 시위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염원을 이루는 날에 저는 그동안 도움을 주신 한 분 한 분이 다 떠오릅니다. 감사드려야 할 분이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통화를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님, 전해철 행안부 장관님, 김수능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님,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님, 한병도 국회 행안위원장님, 그 당시 또 참 좋은 민주당 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위원님, 예.
정말 고마운 분들이셨습니다. 우리 시 다섯 분의 국회의원 지난 10년간 이 일을 위해서 매진해 오셨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다 맡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차기 국회의장으로 우리 김진표 의원님 정말 꼭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법사위원장이신 박강원 국회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 사무총장으로 요즘 누구보다도 바쁘신 김영진 국회의원님 고맙습니다. 법사위 강사도 하셨고 또 요즘 우리 상임위원인 태안이 일을 하시는 우리 백혜련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예이지만 요즘 모든 이슈에서 남다른 발군의 역량을 발휘하고 계시는 김승원 의원님 다들 우리 다섯 분의 국회의원 정말 고맙습니다. 이 다섯 분의 국회의원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더 기억이 납니다. 김두관 국회의원님, 정의화 전 국회의장님, 정세균 전 국무총리님 다 우리에게 오셔서 수원 승례시에 힘을 실어주신 분입니다. 오늘 이 비슷한 시간에 고향에서는 고향 승례시 이재준 시장님이 또 용인 승례시에서는 백공기 승례시장님이 또 창원에서는 허성목 창원 승례시장님께 그뿐만 아니라 그 우리 외에 대개 도시의 시민들께서 역사적인 이정표를 함께 만들기 위해서 애쓰셨고 또 그 우리 시 조속한 의장님과 예 우리 의원님들 또 그 외에 대개 시 의원님들께서 정말 앞장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기도 의회의 우리 장현국 의장님과 또 경기도 의회 의원님 특히 수원 지역 의원님들과 또 경기도의 대개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큰 역할을 주셨습니다. 이분들께도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님들 오늘 몇 분 상을 드렸습니다만 그분들과 수원 승리의시 참여본부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위대한 125만 수원 시민 한 분 한 분까지 승리의시를 이루기 위해 힘껏 목소리를 높이는 최일선에서 주인공은 언제나 우리 수원 시민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같은 벅찬 이름 수원 승례시는 오롯이 함께하는 시민의 열정과 기회로 만들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감격적인 2020년 12월 9일 승례시를 명문으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날은 김상희 부의장입니다. 그 환희를 안고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승례시라는 이름에 합당한 실질을 갖추기 위해서 뛰었습니다. 수원 승례시 추진단을 만들어서 100만 이상 대도시에 반드시 필요한 승례 사물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와 자치분권위원회, 경기도와 또 광역시에 준하는 승례시 사무 권한을 이양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뛰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우리와 함께 승례시가 되는 고향 용인 창원시와 함께 전국 승례시 시장 협의를 만들어서 이 협의회는 4개 시의 중지를 모으는 구심점으로서 앞으로도 명실상부한 승례시를 이뤄내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역할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일부 발목할 만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수원 승례시 1호 혜택이 이루어졌습니다. 승례시가 출범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사항입니다.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액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재산액에서 우리 시가 중소도시 기준을 벗어나서 특별시, 광역시와 똑같은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물을 담은 사회복지급여 고시 또 지침 개정으로 인해서 2022년 1월 13일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기준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산부모 가족지원 등 9개 분야의 사회복지급여의 기본 재산액이, 기준 재산액이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민들은 복지 혜택 수준이 특별시 방역시급으로 높아지게 된 겁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금액은 가구당 월 최대 28만원까지 그리고 또 기초연금은 1인당 월 최대 16만 6천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 9개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나고 분야별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9개 사회복지 분야 전체로 따지면 우리 시민 2만 2,200여 명이 추가로 복지 혜택을 받고 지원 예산도 국도비 시비를 합해 약 73억 원이 증가되게 돼서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우리 시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또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의 정말 기준입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례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관계법령 정비가 필수 사항인데 오늘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분 규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으려면 그와 관련된 법이 또 개정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을 하루빨리 촉구합니다. 한 발 더 나가야 되는 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도록 박차를 가야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시는 관광특구 지정이라든지 비영리 민간자치 등록 지원 등 특례시 사무를 계속해서 확보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지방국고법 개정안에도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폐기물 처분 부담금 이런 각종 부담금을 자체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사무 특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개정된 사항인데 우리 해당되는 상임위원회 백혜련 의원님이 1차적으로 또 이에 대해서 지금 한참 뛰고 계시고요. 이것이 또 행안위에 의결되면 또 법사위로 가야 돼요. 또 법사위 가면 또 박강원 의원님이 주셔야 되고요. 당론을 모은 데는 우리 김진표 위원장님, 김영진, 우리 당상총장님, 그리고 김수원 의원님 같은 분들이 또 큰 역할을 주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특례 사무 발굴된 것을 특례 시의 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큰 박수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도 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 현재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86개 기능, 383개 단위 사무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특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시민들이 오랜 세월 겪어온 역참여를 이제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 더 넓고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특례시로 출발했어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특례시라는 이름에 맞는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또 시민 일상과 맞닿아 있는 사업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신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다양성과 유일성을 먹고 자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지방정부가 저마다의 특색과 역량을 토대로 발전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례시 지금껏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흥정장애입니다. 전 특례시가 어떤 위상을 갖추게 될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 시민의 삶과 어우러질 수 있을지는 오직 앞으로 우리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수원시는 대한민국 최대 기초 지방정부로서 또 대한민국 최초의 특례시로서 우리 지방자치의 표준을 만들어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민은 시민대로,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특례시를 갖고 가는 주체로서 보다 성숙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고 믿습니다. 수원 특례시는 우리 지방자치의 유연성을 더하고 또 자체롭고 풍성한 지역 발전의 모범을 제시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 진정한 시민 주권 시대를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수원 시민의 마음과 지혜를 모아서 그 소중한
역사의 새 길을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원 시민, 존경하는 수원 특례시민 여러분, 수원 특례시가 역사적 밭을 올리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자리해 주신 내민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섰습니다. 수원 특례시의 존재 이유는 시민 행복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훨씬 더 멀고 험난할지라도 우리의 시민 행복을 위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특례시라는 이름에 합당한 권한과 책임으로 시민에게 더 큰 혜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한번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 더 큰 손을 이뤄가겠습니다. 수원 특례시는 항상 시민과 함께 바람이 장담할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디에 있든 그렇게 우리 수원 시민과 함께 내달리겠습니다. 오늘 위대한 역사를 읽어내신 위대한 수원 특례 시민께서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